여탕 들어가 본 적 있는 사람.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손님들이 배 타고 나갈 때마다 직원분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배가 출발하고 한참이 지나도 계속 배를 바라보면서 계속 손을 흔들어 주세요.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 봐요. 아예 길이 없어요. 아예 길이. 두 개의 거대한 나무가, 얘도 거의 그 정도 크기네요. 나무 뿌리에 동굴이 있습니다. 지금 나무 안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참치를, 얼리지 않은 참치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여기밖에 없다고 하고요. 여기 오사카 아래 불쑥 튀어나온 이 땅덩어리를 기반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 오늘 우리가 갈 기이가스우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구시모토카라 가투우라. 네. 次のクロス 11시 です. 네. 1人様. 네, 1人 です. 네. 티켓 가격은 1,7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0원 정도 되고요. 제가 일본에 기차 타고 여행하면서 열차가 단 한 번도 늦게 온 적이 없어요. 시간이 칼같이 지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기가스우라 역인데요. 역에서 내리자마자 족욕탕이 보일 정도로 온천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비가 내리는군요. 그래도 어시장이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카치우라 어항 활기찬 시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치로 유명한 마을답게 가로등에 참치들이 붙어있죠. 참고로 이 동네에서 잡힌 참치 중에 제일 컸던 게 550kg짜리 참치였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450kg. 아마도 그거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450kg짜리 참치입니다. 참치 모형입니다. 마구로 됐을까? 일단 여기도 수산시장답지 않게 굉장히 깔끔하군요. 방금 잡은 거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얼리지 않은 참치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해요. 이렇게 번역기 돌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은 짜자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이런 걸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생참치에는 뭐가 다른가? 이 녀석은 회를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밥 위에 무슨 맛있는 버터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안에 싹 넣는 순간 이게 싹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거기서 막 온갖 맛이 이렇게 쫙 녹아나오는 거예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네요. 아직 체크인까지 한 2시간 남았거든요. 마을 한 바퀴 좀 둘러볼게요. 일단 마을 군데군데 족욕탕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가 온천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래요. 여기도 족욕탕이네. 그냥 다 족욕이야. 다 무료겠죠 이런 거는. 와, 저 집은 나무 덮개가 있어요. 창에. 저건 진짜 옛날 집 아니에요? 저런 집들은 되게 희한한 골목길인데. 여기도 상점들이구나.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 봐요. 아예 길이 없어요. 아예 길이. 근데 저 건너편에 저 배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번역기를 좀 돌려봤어요. 이걸 갖고 저 아저씨한테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뭐 큰 거 잡았나 본데요? 뭐야? 참치를 잡은 거 같은데요? 이 동네가 온천도 많고 낚시도 잘 되고 이런 곳입니다. 방금 저 뒤에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이곳입니다. 블루 게이트. 현재 시간 3시 3분 딱 맞춰서 배가 오네요. 아까 건너편에 서 있었던 그 거북이 모양의 배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저 숙소로 건너가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배 타고 건너가는 숙소는 또 처음이네. 출발. 배를 타면은 한 2분, 3분이면 가는 것 같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도착. 호텔 입구에 사찰이 있어요. 신사죠 이거. 입구에 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숙소 한 켠에 이렇게 낚싯대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 이걸로 참치 한 마리 낚으면 여기 숙소 비용은 빠지는 걸로. 건물이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허름해 보였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되게 화사하고. 밖에서 봤을 때랑 전혀 느낌이 다르네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 다다미 냄새가 싹 납니다. 이 동네가 유명한 게 두 가지입니다. 참치가 많이 잡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온천이에요.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이 숙소도 온천이 무려 4개가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스탬프 찍는 게 있어요. 이 스탬프를 다 찍으면은 소정의 상품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일단 씻고 온천 구경도 하고. 와, 이게 너무 복잡해서 맵을 보면서 가는데도 막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듯한 분위기예요. 여기 또 막다른 길을 이 표시를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 같아요. 와, 진짜 넓다. 밖에서 봤던 건물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밖에서 본 건물은 조만큼인데 이쪽으로 섬 안쪽으로 땅굴을 다 뚫어서 마치 개미굴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온천 입구 같은데 근처 오자마자 유황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또 어디 있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기 3번 욕탕 다녀왔는데요. 여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노천탕도 아니고 그냥 일반 목욕탕이었습니다. 바로 벽 하나 너머로 바다예요. 근데 밖에서 파도가 칠 때마다 그 해수 온천수가 쫙 하고 뿜어져 나와요. 네. 이곳입니다. 이쪽은 섬 건너편인데요. 절벽이 이 식당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푹 들어간 곳에 우리 식당이 있는 거고, 제가 좀 살짝 늦은 관계로 제가 앉은 자리는 뷰가 좀 별론데 저 뒤쪽으로 가면은 제가 이 저녁을 먹기 위해 오늘 많이 안 먹었습니다. 아까 초밥 4개 먹은 게 다고요. 그리고 이 동네가 참치가 유명하잖아요. 참치살 같고 바로 익힌 소고기입니다. 바로 익혀주세요. 2차전. 따라란. 2차전에는 어묵탕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주 귀엽게 생긴 어묵이 들어있어요. 일본 오면 편의점 어묵도 맛있잖아요. 근데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싶어요. 내가 뭘 먹은 거야? 내일 아침도 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차전은 생선회랑 과일. 근데 오늘 제일 인기 있었던 메뉴가 튀김이더라고요. 튀김을 여러 가지로 튀겨서 내는데 바로바로 튀겨서 바로바로 내주시더라고요. 정신없이 먹다 보니 밥을 한 시간이나 먹었어요. 밥을 먹고 오니까 이 미닫이 문이 다 띄어져 있거든요. 이럴 줄 알았어. 왜 일본에 되게 비싼 료칸들 있죠? 아니면은 되게 막 후미진 외진 곳에 있는 되게 오래된 그런 료칸에 가면 이렇게 이불을 깔아주세요. 그것도 직접 그 사장님 있죠? 이 료칸의 그 총 지배자. 지배자님께서 기모노를 싹 차려입고 오셔서 싹 절을 한 다음에 이불을 딱 깔아주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그 다음날 또 아침 되면은 또 오셔서 이렇게 잘 주무셨으니까 하고 절을 하고 또 이불을 싹 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숙소 구경 고고싱.
그리고 온천도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오늘 온천 두 번 가고 내일 온천 두 번 가고 특별히 좀 허락을 받고 여기 온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단 들어오면은 여기 온천에 대한 설명문이 적혀 있고요. 남탕, 여탕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오전에는 여기가 여탕이었다가 오후가 되면은 또 여기가 남탕으로 변합니다. 그럼 먼저 여탕부터 가보실까요? 여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여탕이다. 짠! 어때요? 멋지죠?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촬영을 얼마나 힘들게 부탁을 했는지 몰라요. 일단 물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온천에 오면은 물맛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또 옆에 샤워대가 있고 동굴이 있어요. 어제 여기는 처음 와보거든요, 여탕은. 근데 여탕이 좋네요.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해보면 다 여기서 찍었더라고요. 사진 보면은 온천욕을 하면은 지금 이 시꺼먼 부분이 바다예요. 여기가 바다인데 지금 뭐 밤이라 아무것도 안 보여서 참 아쉽긴 하지만 아침에 저쪽에서 해가 이렇게 띠용하고 떠오른답니다. 자, 이번엔 남탕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와, 남탕은 뭔가 좀 더 외계 뭐 그런 데 온 기분 아니에요? 천장을 보여드릴게요. 천장이 이 황? 유황? 막 그런 것 때문에 마치 벽화를 그려놓은 것 같지 않아요? 초록색, 빨간색으로 이끼가 껴있죠? 저런 모습이 좀 이채롭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쪽이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 33층에 정원이 있더라고요. 그린힐. 이쪽이 숙소, 그리고 여기가 레스토랑, 그리고 지금 여기 산꼭대기 여기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쪽으로 산책로가 있어요. 이쪽으로 산책로가 있긴 있는데 뭐 어두워서 내일 날 밝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하늘에 별이 엄청 밝고요. 이쪽 항구도 그닥 크지는 않지만 반짝반짝 이쁘네요. 아침 첫 배가 7시에 있거든요. 아침 첫 배를 타고 렛츠고! 참치잡이 배들이 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왔나봐요. 경매가 끝나기 전에 빨리 가서 구경을 해보죠. 진짜 사진으로 봤던 그 광경이다. 오, 참치 이걸 다자. 와, 참치가 크구나. 여기가 일본에서 가장 참치가 많이 잡히는 곳이래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뭐 참치 뭐 한 열댓 마리 있겠지 했어요. 오, 저 보이시죠? 저 가운데 있는 애. 제가 아마 오늘 있는 애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크는 애 같아요. 저 테이블 위에 표철 같은 거 있죠? 저걸 하나씩 다 집어가 주십니다. 이상 참치 경매장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뭐 밥도 먹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제 1번 온천에서 씻고 밥을 먹으러 갈 건데요. 세상에 호사도 이런 호사가 없더라고요. 어제 어두웠을 땐 몰랐는데 온천탕 바로 아래가 바다예요. 근데 파도가 조금 높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파도가 손에 닿을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손님들께서 이제 배 타고 나가시잖아요. 손님들이 배 타고 나갈 때마다 직원분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배가 출발하고 한참이 지나도 계속 배를 바라보면서 계속 손을 흔들어 주세요. 이런 것 좀 약간 부담스러운 과잉 친절? 일본만의 문화. 아침은 한 방에 듬뿍 담아왔습니다. 빨리 먹고 오늘 또 바빠요.
벌써 며칠째 바닷가로만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곳은 31번 버스, 제가 타고 온 버스의 종점이고요. 나치산이라는 역입니다. 먼저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일로 올라가면 절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알아요, 나. 이 3층 석탑. 이 3층 석탑을 배경으로 저 폭포를 보면은 되게 멋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등산로 초입에 이런 나무 같은 거 깎아서 막 액세서리 같은 거 막 장식품으로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와, 이 뒤에 나무 보세요. 엄청, 와, 굵기가, 나무 굵기가 이런 거는 진짜 크네. 와, 온통 진홍빛으로 칠해진 신사입니다. 토끼는 왜? 나무 앞에다가 도리를 만들어 놨고요. 나무 밑에 굴이 있어요. 나무 뿌리에 동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입구는 살짝 비좁은데요. 지금 나무 안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공간이 되게 많이 생겼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은 나무 내부예요. 나무 속입니다. 나무 속.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고요. 나무에서 방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있던 나무 아니에요. 진짜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 나뭇가지가 주변으로 다 뻗어 나가서 저 옆에 있는 신사 건물 천장까지도 이렇게 가려줘요. 어마무시한 나무. 와, 이 동네는 숲이 정말 엄청나다. 어떻게 이렇게 고목들이 우거져 있지? 이게 사진에서 봤던 그 장면이네요. 이게 이 폭포가 일본에서 가장 높은 폭포래요. 얘는 나무가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벨트를 채워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였구나. 이 앞이 제가 원래 내리려던 그 버스 정류장이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이쪽 나치폭포 코스를 한번 가볼게요. 이 입구부터가 범상치 않죠? 심상치 않죠? 와, 길 되게 좋다. 불을 떼고 있어요. 뭐지 이거는? 삼각대까지 챙겼어. 일본 일주를 하고 계시군. 오라운드 재팬. 오라운드 재팬. 니혼진 데스까? 아, 이소です. 아. 5 years ago I me too. whole around Nihon travel. 오. 스바라시데스. 제가 자전거 여행하면은 그렇게들 막 밥을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했는데. 메하리, 메하리. 짠해. 짠해, 감사합니다. 와, 되게 멋진 친구를 만났어요. 저걸로 바이바이. 버스 기다리기 귀찮아서 걸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숏컷입니다. 다이몬 자카루 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빨간색 신사 있죠?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그 빨간색 신사랑 나치 폭포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저는 반대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그 다이몬 자카. 그 이 다이몬 자카라는 길이 결국에는 그 아까 그 신사 있죠? 신사를 오르는 길입니다. 근데 이런 거대한 공옥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이몬 자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거대한 나무가
마치 대문처럼 이곳 입구에 딱 하니 버티고 있거든요. 다이몬이 왜 무슨 뭐 대문이 있나 했었는데 대문이 나무였습니다. 나무 대문이 있었습니다. 나무 대문. 멋지다 진짜. 산길을 조금 걸었더니 피곤해요. 유황물에 좀 지져보러 가죠. Finally. 마지막 4번 온천도 동굴 속에 있는 노천탕이었는데 1번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밖에 뷰는 더 좋았다. 이제 도장 4개 다 모았는데요. 이거 들고 요 밑에 프론트 가면은 뭔가 기념품을 준대요. I collected all stamps. The gift. Oh, please give me a little present. Yes, bus up. Ah, bus. Bus up. 아, 오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이곳이 어젯밤 제가 왔던 그 산책로입니다. 되게 조그만한 어촌 마을이죠? 이런 곳에 참치가 그렇게 많이 잡히다니. 놀랄 노짜다. 이게 뭐야? 산책로에 도리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고 보니까 그 숙소 입구에도 신사가 있었죠? 이제 여기까지 오면 숙소를 한 바퀴 다 둘러보고 온천 4개 다 가본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밥 시간. 해가 저물었군요. 오늘은 좀 거하게 먹어볼게요. 한 세 번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을 타서인지. 멋진 곳에서 편하게 쉬다 갑니다.